오늘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좀 전달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해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 회사 PI 디스커버죠. PI 디스커버랑 이런 미래센터 랩에 어떤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플랫폼의 시대, 디지털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에요. 데이터란 뭘까? 데이터는 어떻게 생긴 거고 어떻게 다뤄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떤 모습으로 쓰일까? 그거를 가장 배우기 좋은 기회가 실제 그 데이터를 다뤄보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과 동시에 굉장히 다양한 길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기본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막 몇 달씩은 아니지만 이거를 이 단계를 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저는 이제 기회를 주진 않아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연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다뤄봤어.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떤 길로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UI, UX 전문가로도 어떻게 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여기 이제 외부 교수님이 오셔서 발표를 할 거고요. 실제 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 아니면은 그 플랫폼에 대해서 그 지식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또 윤남희 부대표님이라 오셔가지고 전자상거래는 어떻게 발전해갖고 현재는 어떻고 이거를 이용하면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그룹과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발표했죠? 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에 이것만 하시고 이것만 하시다가 스마트. 여러분들 만나고.